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관입니다. 오늘은 칵테일 새우 중에서 완전 특대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 25에서 27mm 사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우 8kg와 버터 800g, 다진 마늘 500g 한 통, 양파로 완벽한 소량주의자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 갈릭 슈림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릭 버터 슈림프 아닌가요? 덤벼. 덤벼. 아니야. 덤벼. 덤벼. 제일 먼저 새우를 살짝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이 녹았으면 새우 8kg를 한 번에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자는 참지 않아. 어느 정도 됐죠? 새우 살이 거의 이글락말락할 정도로만요. 저희는 워낙 대량이라 새우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꺼내줄게요. 너무 커요. 지금 꺼내야 되겠다. 이번에는 양파와 마늘을 볶아서 베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오일을 붓고요. 저번처럼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늘을 미리 넣어줬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나도 지금 그러려고. 근데 여기서는 양파를 먼저 볶습니다. 양파가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볶아주세요. 양파가 노랑노랑해지면 마늘을 넣어주고 볶아줍니다.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 양파와 마늘이 다 볶아졌으면 새우 삶은 물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버터를 넣어줍니다. 치즈 올리는 거 마냥. 녹아라 버터. 우리 아빠를 친구는 그렇게 쉽게 녹지 않는데 그 강한 녀석. 버터가 다 녹았으면 새우를 넣어줍니다. 여러분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과학이냐? 응. 여러분, 슬프게도 일어난 현실입니다. 에이씨, 놀리냐? 이 상태로 갈색깔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맥주는 코리아 크래프트의 이하이였죠. 함께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7도예요. 너는 왜 그렇게 센 술을 좋아하는 거야? 왜 7도가 센 건가? 모르겠네. 소백 정도 아니야? 아니 뉴욕 이겼어. 역시 싸구려. 정말 부러웠다. 그냥 마그네틱 옷 써야 되겠다. 제 힘이 이렇습니다. 피트폴로 가면 혼나지? 뒤진다. 야! 하지마! 하지마! 응? 오 색깔이 홉이 많이 들어갔나? 응. 넘친다! 몰트 양. 몰트가 홉 아닐까? 멍청이라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1인분. 이것이 우리의 요리. 이거는 일부러 색을 많이 안 냈어요. 왜냐면은 이웃분들과 나눠 먹을 건데 이제 다시 데워 드셔야 되잖아요. 차디차게 식은 새우를 먹을 순 없으니 중간에 요리하다가 깠어요. 이거는 조금 더 조리하는 색깔. 잘 먹겠습니다랑 미쳤나 봐. 술안주라고. 너무 헛 맛있어요. 마늘을 태우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우리의 식빵. 식빵 언니 보고 싶어요. 빵에다가 소스를 적셔서 이렇게 새우 하나를 올리고 하시죠. 자, 우리만 먹을 순 없다. 왜 그것만 모아서 올려? 난 좋아해, 빵은 이렇게. 키토산 섭취중. 소스가 되게 맛있는데 소스만 많이 먹다가 솔직히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그치. 이건 감바스처럼 올리브유도 아니니까. 버터예요. 갈릭 버터 새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집에서 꼭 해드셨으면 좋겠어요. 방탕한 맛. 정확해. 기분 좋은 죄책감. 분명히 죄책감이 느껴져. 맛있었지만 밤에 먹기엔 살짝 죄책감이 느껴지는 맛이다. 요새 새우가 제철이니까 저희처럼 냉동새우 말고 국산 흰다리 새우를 마트에서 사셔서 꼭 해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8kg 사지는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맛있어.